안녕하세요. 오늘 홈스쿨 이찬희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할 강의는 두 번째 강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프란시스 셰퍼의 두 번째 강의, 중세. 중세에 대해서 한번 스피치 해보자고 합니다. 로마의 몰락과 함께 로마의 예술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로마의 예술처럼 초창기 기독교 예술도 생동감이 매우 넘쳤습니다. 매우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파타콤처럼 말이죠. 하지만 로마의 몰락과 함께 생동적이고 사실적인 예술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로마가 동쪽과 서쪽으로 분리된 이후 동로마에서 발전된 비잔틴 방식은 서로마로 전파되었습니다. 이 예술은 사실적인 아름다움은 있지만 점차 종교적 주제 사실적이지만 종교적인 것, 그래서 사람이 실제가 아닌 그냥 상징으로만 묘사되었습니다. 이 비잔틴 양식은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 사람을 실제로 보지 않고 그냥 상상의 의미로 본 비잔틴 양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사는 실제 사람들을 담은 카타콤의 벽화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537년 동로마에 많은 교회를 세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콘스탄티노플에 성소피아 성당을 세웠습니다. 이 성당은 실내 장식과 색채의 빛, 즉 문화적인 것에 요점을 두었습니다. 이때 베네딕트는 몬테카시노에 이 수도원을 세워 성경의 사본들을 복사, 즉 필사했습니다. 이게 성소피아 성당이고요. 필사, 직접 손으로 써서 성경을 복사했죠. 이 수도사들의 덕택으로 성경은 보존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대 기독교는 점점 왜곡되었습니다. 인본적인 요소가 덧붙여졌기 때문이죠. 인본주의가 성경에 개입하게 되면서 이 성경에 대한 왜곡, 성경의 진실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성경에 들어가게 된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교황청의 권리가 이제 성경의 권리보다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본주의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 권리를 잘 안 교황청은 이 권리를 가지고 물질을 빼앗고 모으게 되죠. 예를 들면 12세기에 실버의 마가 복음은 교황청이 성경 말씀을 나쁜 의도로 사용하여 백성의 물질을 수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과는 반기독교적, 즉 반성경적, 성경에 반대되는 문화를 창조하게 이 교황청의 부패가 결국 반기독교적, 기독교의 반대의 문화를 오히려 창설하게 되었죠. 결국 1100년과 1300년 사이에는 교황권이 중세의 군주, 즉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하지만 중세 후기에 나타난 공의회 운동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공의회 운동은 실제의 권위가 한 주교나 한 교황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주교, 즉 모든 사람, 공의회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 공의회는 서로 경쟁하는 세 명의 교황들을 아예 면직시켜버리고 교회의 불미스러운 시기를 종결시켰습니다. 하지만 대의정치, 즉 민주주의적 정치에
원리보다는 군주, 왕의 정치가 교회 안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결국 이 공회의 운동도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피핀의 아들 샤를마뉴는 1608년 프랑크 왕국의 왕이 되어 800년 성탄절에 로마에서 교황 레오 3세에게 황제로 대건되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이 샤를마뉴이고요. 이 사진이 샤를마뉴가 대건되는 레오 3세한테 대건되는 사진입니다. 그는 위대한 용사였고 전쟁을 치러 서유럽 대부분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이 대관식은 쉽게 따라왔습니다. 샤를마뉴는 이 대가로 교황에게 이탈리아에 있는 영토를 제공하였고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 교회를 퍼뜨리도록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즉 이 샤를마뉴가 교황이 자기한테 대관식해준 대가로 그런 기독교를 퍼뜨려주게 하게 되었죠. 덕분에 교회는 일반적인 문화가 되었고 교회 권력과 국가의 권력은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싸울 때도 있었지만 이 샤를마뉴가 이 통치할 시절에는 교회와 국가가 공존하게 되었죠. 이로 말미암아 유럽 전역의 학자들은 샤를마뉴의 궁전에 모여 지원을 받았고 중세의 문화는 꽃피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학자 신하들은 유럽 전역에 걸친 사상의 통일을 위한 기반을 이루었습니다. 문화도 기반을 이루고 또 사상도 기반을 이루고 많은 것을 문화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하여 카롤링 왕조 시대에는 학문적인 부흥과 예술적인 부흥 또한 있었습니다. 이 문화의 부흥에서요. 그레고리 1세는 음악을 발전시켰고 쉬제 대수도원장은 생드니 대수도원의 건축을 맡으면서 이 고딕 양식을 창조하였습니다. 여기서 고딕은 그 뾰족한 아치와 많은 창문들을 통해 들어오는 풍부한 채광 그리고 높은 창들에 의해 탄생하였습니다. 고딕에서는 또한 지붕의 무게에 의해 생기는 벽이 밖으로 미는 힘을 제거하여 벽을 더 얇게 하고 창문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부연 벽. 여기 옆에 이 지지대 이게 버팀벽이 있어가지고는 이 성당의 특징인데 이렇게 세워져서 얘가 넘어가지 않고 얘를 더 얇게 해서 건축에 대한 발전을 하였고 원화창 즉 장미창에 대해서 이런 경이로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장미창들 또한 그 고딕 양식에 포함됩니다. 이 로마네스크에서 고딕 양식으로 변하는 동안에는 마리아 숭배가 교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중세의 태독은 문화적, 지적 생활, 즉 경건하게 생각하고 경건하게 행동하는 것에는 기반으로 이루어졌지만 기독교 가르침에서는 즉 성경적 가르침에서는 멀어졌습니다. 경건한 행동, 착한 행실은 하였지만 성경에 기반한 것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곧 유럽의 사상은 두 가지 사상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 요소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 근거한 종교개혁의 가르침입니다. 르네상스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풍요와 문화의 풍요 둘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는 사람이 기반이다 라는 인본주의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성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 보시면 인본주의는 르네상스의 기반이 되었지만 성경이 르네상스의 기반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르네상스는 사람의 도덕, 가치, 또 법률의 기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는 성경이 아닌 인본주의, 즉 사람에게서 이것을 찾았기 때문에 존재의 도덕이나 의미가 주는 보편자, 절대자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절대 찾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이 아닌 인본주의에서 얘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인간의 근본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이 기준은 뭐고 이런지를 얘가 성경이 인본주의에서 시작됐고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결국 근본에 답이 없게 됩니다. 결국 걔네들은 아무리 사람이 발전하고 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근본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답을 못 찾게 됩니다. 결국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는 모든 철학이나 윤리, 이 르네상스의 예처럼 모든 철학이나 윤리는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는 그런 윤리학, 철학 같은 것도 결국은 이 르네상스에 있었던 것처럼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답을 찾을 수 없죠. 오직 성경에서만 그 답이 있게 됩니다. 이상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은혜 홈스쿨 이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